멘티드. 그다음. 바이 바이 훔. 하면 되겠네. 그치? 거기까지는 괜찮죠? 거기까지 쉬운데, 문제는, 정답이 뭐라고 나왔어? 바이 훔 머신. 바이 훔 머시기 이렇게 나왔죠? 네.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자, 원래는 여기서, the telephone, telephone was invented by whom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문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의문사는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통째로가 앞으로 오는 거야. 선생님, 바이는요? 자, 봐봐. 바이, 품사 뭐예요? 전치사는, 전치사 딱 나오면 얘는 무조건 어떤 형태로 생겨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형태로 생긴다고 했지. 그치?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얘랑 짝꿍이에요. 전치사의 짝꿍 명사랑 항상 세트란 말이에요, 얘가. 항상 세트이기 때문에 얘가 통째로가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랬나요? 의문사는 문장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됐죠? 자, 됐으면. 자, 근데 이제 여기 있겠죠? was invented에서, by whom?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 정확하게 말하면. 정답에. 정답이 뭐라고 나왔어? 잘 불러봐. 혜원아, 뭐라고 나왔니? 정답에. By whom the telephone was invented? By whom the telephone was invented? 그렇게 나왔어요? 그거 조금 수정을 해야 되구나. 그게 조금 잘못됐네. By whom까지는 좋은데, By whom was the telephone이 되겠죠? The telephone, 그 다음, invented가 되겠네. 그죠? 왜? 여기에서 주어는 the telephone이죠? 동사는 뭐야? was invented가 동사겠네. 왜? 의문문이니까. 됐죠? 네. 교수님 수정을 좀 할게요. 자, 이게 몇 페이지? 40페이지에 몇 번이었지? 2번. 40페이지에 2번. 선생님도 수정해 놓겠습니다. 네, 또 질문. 또 질문. 없어요. 주세요. 다른 거 어려운 게 없었어요? 뭐 진짜리야? 괜찮았어요? 와우. 그래. 훌륭한데. 자, 오늘은, 실제로 이제, 이제부터는 진짜 이제, 와, 뭐 이제 시작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막들 거예요. 아, 이제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게 될 건데, 오늘 뭐 하냐면, 동명사, 투구정사, 분사, 곧 당어들 합니다. 와, 우리가 항상 어려워하던 놈들의 이제 핵심들이 막 등장을 하지. 그죠? 걔네들도 역시나,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놓겠습니다. 알겠죠? 가보자.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풍사는, 뭐뭐 있어요? 명사, 형사, 부사. 오늘 테스트 봤죠? 그치? 오늘 테스트 봤어.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해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따라합니다. 주목보, 접목. 주목보, 접목. 다시 주목보, 접목. 주목보, 접목.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주목보, 접목. 그렇게 하면 끝나요. 그치? 형사는 무슨 역할을 해? 명사, 수식, 보어. 희원아, 무슨 역할을 해? 명사 수식. 그렇지. 명사, 수식. 보어 역할을 하죠. 부사는 무슨 역할을 해요? 명사 수식. 또 뭐? 자, 학생들 보통 부사 수식 하면 보통 뭐라고 말할 거 아니? 야, 부사 수식 뭐 하느냐?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 부사 수식. 아니, 부사란다. 부사 수식이란다. 부사 무슨 역할을 하니?
그리고 우리 원래 알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뭔 수식? 아, 형용사. 형용사로 들었네. 문장 전체 수식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물론 맞아요. 문장 전체 수식 맞는데 문장 전체 수식 그거를 굳이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해먹을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부사는 뭐 수식한다? 불러봐. 동사. 형사. 부사. 부사. 또. 자, 한번 봅시다. 뭐가 명사를 수식하니? 형용사. 명사 수식하는 누구야? 형용사야. 그죠? 그럼 동사, 형사, 부사 얘는 누가 수식할까? 부사. 그렇지. 얘네는 부사가 수식합니다. 됐죠? 우리가 공부했던 게 딱 이겁니다. 명사, 동사, 형사. 저번 시간에 우리 딱 여기까지 기본 품사 세 가지라고 했죠? 근데 기본 품사 세 가지에 항상 이제 앞으로는 부사가 꼽사리 껴요. 얘네가 기본 품사고 부사는 항상 꼽사리 낍니다. 누구한테 끼냐면 형용사랑 이렇게 세트로 묶여서 껴요. 왜일까요? 왜일까? 전에 간단히 언급한 적 있어요? 둘이 하는 짓이 비슷해요. 그래서 둘이 무슨 관계라고 했어? 라이벌 관계라고 했죠. 선생님하고 누가랑 라이벌이라고? 자,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뭐 이런 질문만 하면 눈빛이 이상해져가지고 질문도 못하겠네. 자, 아무튼 얘네가 이렇게 기본으로는 명사, 동사, 형사인데 부사가 같이 껴서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의 품사가 생긴다. 됐죠?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그래서 얘는 뭐냐면 동, 형, 부, 수식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자, 명사 무슨 역할? 한꺼번에 나와야 되는데. 다시 명사 무슨 역할? 주목보 전모. 형사? 명수보. 다시 형사? 명수보. 명수보. 네, 명수보라고는 안 해봤는데. 자, 그다음 그 부사. 자, 우리 천장을 한번 볼까요? 천장이. 네, 천장을 딱 쳐다보고 봅니다. 자, 형사? 명수보. 다시 형사? 명수보. 부사? 동형부수식. 다시 부사? 동형부수식. 명사? 주어정. 자,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형용사. 명수보. 명사. 주어정. 부사. 형사 다시 명사 다시 뭐라고? 형사 자 볼게요 이제 동명사와 투부정사 기본적으로 볼 겁니다 상당히 이제 동현아 투부정사 뭐야? 투사원의 명사 원형사 그래서 뭐 하는 놈이야? 투부정사요? 그래서 뭐 하는 놈이지? 뭐 하기 위해서나 그럴 때 쓰는 거 그럴 때 쓰는 거 네 혜연아 동명사 뭐 하는 놈이야? 부사적 용법이랑 명사적 용법이랑 쌤 동명사 물어봤는데 아 준비하고 있었죠. 주어에 쓰는. 주어에 쓰고 또. 뭐 하는 거. 하는 거 또. 인조이 같은 동사. 인조이 같은 동사 있으면. D-I-N-G 나오고. 네, 선생님 지금 질문했는데 대답 잘했습니다. 대답 잘했는데 약간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방바닥이 막 어지러져 있죠. 방바닥 이거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딱 체계를 잡읍시다. 알겠지? 딱 이렇게 깔끔하게 각 잡아가지고 90도 각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동명사를 먼저 갈 겁니다. 투부정사 전에 왜일까? 더 쉬워서. 뭐 그럴 수 있어요. 동명사가 더 간단해요. 실제로 아주 간단합니다. 동명사가 무슨 말이야? 동사를 명사로 와우, 훌륭합니다.
어떤 애들은 동사가, 아니, 명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던데. 그런 거 아니에요. 동, 명사야. 무슨 말이냐? 동사가 명사로 변한 거예요. 선생님, 동사는 동사인데 명사인 거예요. 개소리. 뭔 소리야, 이게? 동사는 동사인데 명사.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동명사가 무슨 말이다? 동사를 명사했어요. 다시. 동사가? 명사가 된 거예요. 동사가 명사로 어땠어요? 바뀌었대. 네. 동사가 명사로? 명사로 변한 거. 그럼 얘는 결국에 동사야, 명사야? 명사. 동사야, 명사야? 명사. 명사라고요. 알겠죠?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뭐 이상한, 애매한 이런 거 하면 안 돼. 생긴 거 어떻게 생겼을까? 동명사 플러스 ing. 아, 동사 플러스. 네, 맞아요. 동사. 동사 원형이겠죠? 동사 원형 플러스 ing. 항상 이제 동사에 어떤 변화를 줄 때는 무조건 동사 원형에다가 변화를 줍니다. 뭘 붙여도, 아무튼 뭐 변신해도 무조건 동사 원형에다가 시키는 거예요. 투부정사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투 플러스? 동사. 동사 원형이겠죠? 당연히. 자, 동명사 해석 어떻게 돼요? 뭐뭐 하는 것. 됐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럼. play에다가 ing 붙였어요. 뭐 어떻게 되니? playing. 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럼 play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 play는 품사가 동사죠?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던 얘는 품사가 뭘까요? 명사. 명사가 돼요. 이해 됐지?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주목. 아, 다시. 동사가 뭘로 변했어? 명사. 명사로 변했어. 결국 뭐다 얘는? 명사. 명사다. 무슨 역할이에요? 주목보전목. 희연아 무슨 역할해? 주목보전목. 명사니까 주목보전목 역할 하겠죠. 사실 이게 끝입니다. 동명사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정리 딱 하면 끝나요. 무슨 말이냐? 자, 뭐가 재밌니? 아, 플레잉이 노는 게 제일 좋아. 뭐, 뽀로로 세대죠, 우리는? 다 뽀로로 보고 자랐지? 아, 선생님, 요즘에, 애기 때문에 뽀로로를 보는데, 너무 재밌어. 처음 봤거든? 태어나서 뽀로로가 뭐, 옛날부터, 한 10년 전부터 있었나? 그랬는데, 처음 봤는데, 와, 너무 재밌네. 선생님도 화염없이, 애기는 딴짓하고 내서 쌤 혼자 뽀로로 쳐다보고 있어요. 집에 있으면. 너무 재밌어. 자, 아무튼. 노는 게 재밌어. 쌤은 개인적으로 잠자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하, 집에 들어가서 딱 누웠을 때 그 행복감은 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잠자는 건 재밌다. 어떻게 하니? Sleeping. It's fun이겠죠. 나는 잠자는 걸 즐겨. I enjoy. Sleeping. 불러, 빨리빨리. Sleeping. 내 취미는 잠자는 것이야. My hobby is sleeping.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날 도와줘서 고마워는 어떻게 할까요? Thank you for helping me야? Helping이야, 왜? For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가. 그렇지, 와우, 훌륭합니다. 앞에 뭐가 왔어요? 전치사. 희민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치, 전명구. 명사가 와야 돼. 근데 help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 서울은 안 되겠죠. 명사가 와야 될 자리. 전사 다음에 동사가 올 수가 없겠죠. 동사를 뭘로 만들어줘야 돼? 명사. 명사로 만들어줘야 돼. 그게 뭐지?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거? 동명사. 되니? So thank you for helping me. 자, 얘는 무슨 역할 했어요? 주어. 얘 무슨 역할 했어요? 목적어. 얘 무슨 역할 했어요? 보어. 비동사 두니까 보어겠지? 얘는? 전세의 목적어. 끝났죠? 이제 이거라면 끝입니다. 자, 이제 뭐 할까요? 투부정사 하자. 생긴 거 어떻게 생겼어요? 투 플러스? 동사. 동사? 원형. 그러면 투부정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투부정사. 투 부정사. 부정사.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막 깊이 고민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예, 용어가 막, 이 투부정사 같은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다면, 선생님이 단어질문 하나 해볼게요. to play가 있어요. 얘는 품사가 뭘까요? 품사, 품사. 품사는 뭐만 대답하면 되겠어? 명사.
목적어가 품사요? 아, 품 사니까 뭘로 끝나는 대답한데 사사사사사사. 자, 선생님이 품사를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한대요? 뭐뭐 있어요? 사. 명사. 명사. 형사. 형사. 부사. 부사. 동사. 뭐 그딴 것들이 있겠지. 자, 투플레이는 품사가 뭘까요? 명사. 또.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명사, 동사, 형사. 어이, 그것들밖에 품사, 품사, 부정사, 부정사, 품사가 아니야. 걔네들 폐품사만 품사예요. 그치? 이 품사 뭘까요? 자, 그러면 이거 먼저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play에다가 to를 붙였어요. 뭐가 되지? to play가 되겠지. 네. 자, 그러면 play는 품사가 뭐야? 동사. 동사에다가 to를 붙였더니 얘는 품사 뭐가 될까요? 명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부사. 부사로 변신합니다. 투부정사는 동사가 뭘로 변신한 거야? 명사, 형용사, 부사. 조금 이거를 명확하게 가볼게요. 물론 이제 어떻게 이제 학생들이 말하는 경우가 있냐면, 동사, 그 투플레이는, 투부정사는 동사인데, 동사인데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주 헷갈리기 딱 좋게 설명한 거죠. 동사인데 명사 역할한 거예요. 그럼 얘는 동사라는 거야, 명사라는 거야? 동사인데 명사 역할할 때.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얘는 동사죠. 동사인데 잠깐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완전히 머릿속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얘는 동사인데 명사 역할을 한 게 아니야. 그냥 명사로 변신해버렸어. 오케이? 동사가 뭘로 변했어? 네. 명사로 변해버렸다고요. 그럼 얘는 결국 품사 뭐야? 명사. 명사야, 명사. 알겠니? 이해됐죠? 자, 그리고 또 동사가 뭘로 변해요? 형사로 변합니다. 또 뭘로 변해요? 부사로 변해요. 자, 그러면 이 투플레이는 품사가 명사일까, 형사일까, 부사일까? 몰라요. 정답.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왜? 아직 안 정해졌어요. 언제 정해져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그때 정해져요. 이거 지금 품사 정했다, 안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부정사입니다. 안 정해졌다. 아닐 부자.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직. 이해되니? 품사가 아직 안 정해졌어. 언제 정해져? 문장 속에 들어가면 그때 정해져요. 이해됐죠? 별건 없어요. 알고 보면 진짜 별건 없습니다. 자, 만약에 얘가 명사로 썼다면 얘는 무슨 역할을 할까? 명사로 썼다면 얘는 무슨 역할을 키워나?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해? 아까 다 했잖아. 무슨 역할을 해? 주목보.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오늘 수업 오기 전에 그걸 테스트 본 게 그냥 본 게 아니야. 다 필요해서 본 것들이에요. 다시,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해? 주목보, 전목. 만약에 얘가 형용사로 쓰였다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명사수식? 보호 역할을 하겠죠? 보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명사수식 보호 역할을 하는데, 얘는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얘는? 예. 물론, 나중에, 실제로 있기 때문에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걸 갖다가 막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막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면은 이게 못 해먹어요. 투부정사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버려요. 안 중에, 안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실제 이제 내신 때 이해가 나오면 그때 선생님이, 많이 더 설명 안 해요. 많이도 설명 안 하고 이거 그냥 한 40초 설명하면 아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이걸 지금 설명하면 다른 진짜 중요한 것들로 싹 엉망이 돼버려요. 얘 지금 설명 안 할 거예요.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부사로 쓰였다면 무슨 역할 할까요? 명형 부수식. 명사는 형사 수식하죠. 부수식해요? 동형. 동형부수식 하겠죠. 그치? 근데 얘는 이제 좀 달라요. 좀
몇 가지 다른 것들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얘가 명사로 쓰였다면 명사적 용법이겠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 하는 것. 그치? 자, 잠자는 건 재밌어. 어떻게? To sleep is fun. 나 잠자고 싶어. I want to sleep. 됐죠? 내 취미는 잠자는 거야. My hobby is to sleep. 자, thank you for. 자, 날 도와줘서 고맙다. Thank you for. 다시. Thank you for. 아니, 도와줘서 고맙다. 도와줘서 고맙다. Thank you for. To help me 라고 쓰지 않습니다. 자, 투부정사에서는 명사동용법에서 주목부 접목이 아니라 접목은 쓰이지가 않아요. 전사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For 품사 뭐야? 전사지. To 성격이 비슷한 놈들끼리 붙어있어요. 이런 걸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요. 그래서 전체 목적으로 그러니까 thank you for to help me 이런 게 없어요. 뭐라고만 써야 될까? 도와줘서 고맙다 하려면 helping me라고만 써야 돼요. 이해 됐죠? 네. 이유를 알겠지? 자, 얘 뭘로 쓰였어요? 주어. 얘 뭘로 쓰였어요? 목적어. 얘 뭘로 쓰였어? 보어. 얘는 안 쓰인다. 됐죠? 자, 명사정법 끝났습니다. 형사정법 봐보자. 형사정법이 얘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무슨 역할을 할까? 형용사적 용법이면 무슨 역할 해? 명사수식. 명사수식만 하겠지. 보어? 하는데 보어의 역할을 하는데 안 나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지? 자, 형용사적 용법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형용사, 형용사. 자, 우리가 알고 있던 형용사 아무나 던져봐.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 투명사 말고 그냥 알고 있는 형용사 단어 해피 했었지? 뭔 뜻이야? 행복한 beautiful 아름다운 뭘로 해석이 돼요? 뭐뭐? 한 뭐뭐 니은으로 해석이 되지 그치? 자 일반적으로 그냥 뭐뭐 한 뭐뭐 니은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투부정사의 형성법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자 나는 물을 가지고 있는데 마실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water to drink. 어렵죠? 근데 얘 해석 어떻게 했었냐? 마신 물이야? 마실 물이야? 마실 물이라고 했네. 그치? 뭐뭐? 할 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뭐뭐 한이 아니라 얘는 뭐뭐 할일까? 투부정사의 좀 기본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좀 이따 또 나올 건데, 또 나올 건데,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 투부정사는? 미래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뭐 한이 아니라 뭐뭐 할 이라고 해석이 된다. 자,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I have to drink water. 되니? 그러니까 water to drink가 아니라 to drink water. 왜 안 돼요? 어떻게 달라요? 나는 물을 마셔야 아니 have to 말고 그냥 이거 뺄게요 그냥 to drink water to drink water 물 마시는 컵 to drink water 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얘가 한 가지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려면 얘 앞에서 뒤로는 절대 수식을 못합니다 to 있는 방향 to 있죠 to 있는 방향으로만 수식할 수 있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부사적 용법 얘네는 자, 나 널 만나기 위해 여기 왔어 I came here to 막 여기 막 스토리 있고 하는데 아, 그냥 안 할래요 우리 갈 길도 멀기 때문에 여기 스토리 하고 하면 좀 막 이게 그 아, 몽룡이 막 이런 거 있는데 춘향이 아니 춘향이? 춘향이 알아요? 춘향전? 네. 어? 짜공이 누구야? 몰라요. 아, 몽룡이 몰라, 몽룡이? 아. 네, 자. 아무튼.
자, 널 만나기 위해 여기에 왔다. 널 다시 만나다니 반갑구나.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뭐라고 할까? I'm happy to, 그래? to see로 한번 해볼까? 여기서는. to see you. 널 다시 봐서 반갑다. 시험에 통과하다니 운이 좋구나. 어떻게 할까요? You are lucky to pass the exam. 됐죠? 나는 자라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I grew up. 이거 뭐야? 오, 이 뭐지? 왜 이렇게 되지? 어? 자, I grew up to be a doctor.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뭐라고 어색했어요? 뭐뭐 하기 위해. 이게 뭐라고 어색했어요? 뭐뭐 해서. 이게 뭐라고 어색했어요? 시험을 통과하다니. 얘는? 사실 이해가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기보다도 얘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해서 하냐면, 봐봐.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랐나? 아니죠. 의사가 되기 위해 자란 게 아니라, 내가 자라다 보니, 자라서 의사가 된 거예요. 되니? 네. 자, 자라,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자라서 의사가 된, 뭐뭐? 해서, 뭐뭐뭐? 되다. 됐나요? 자. 얘는 무슨 용법이라고 할까요?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의 목적이라고 하죠. 제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 무슨 용법이라고 할까요? 뭐뭐 해서 오 원인입니다. 감정의 원인. 자, 얘는 뭐뭐 하다니 시험에 통과하다니 넌 참 운이 좋구나 판단의 근거라고 해요. 자, 얘는 뭘까요? 내가 자란 결과 의사가 된 거죠. 그치? 결과적인 용법입니다. 자, 용법 같은 경우는 좀 그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거예요. 오늘 이제 집에 가면 문제들 많이 풀어볼 건데, 그건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 마신 스님 있지? 물 마신 스님 누구야? 보교대사. 진짜 너무 이상해요. 스님 진짜 다른 말 안 했거든? 물 마신 스님 물어봤거든? 물 마신 스님이 원효대사밖에 없나 봐. 스님들 무슨 물 잘 안 마시나? 물 마시고 뭐라고 했어요? 원효대사가. 맛있다고 했어요. 아침에 보니까. 해골 바가지였지. 그지? 이 물은 마시기에 더럽다. 어떻게 할까요? This water is dirty to drink. 하하. 야, 이거 왜 이러지? 얘, 왜 이렇게 돼? 아, 내가 이 버튼 눌러버렸구나. 자, to drink. 얘 뭐라고 했었겠어요? 이 뭐라고 했겠어요? 뭐뭐 하기에죠. 마시기에. 이게 무슨 역할을 했을까? 자, 부사, 지금 부사적 용법이네. 그지? 부사.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지, 기본적으로? 동, 형, 부, 수식. 그랬었죠. 자, 이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응? 어떤 거? 자, 투부정사는 어디로만 수식한다고 했어? 앞으로만 수식한다고 했지. 투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만 수식합니다. 뭘 수식하고 있니? 형용사를 수식했습니다. 이 됐죠? 이게 뭐냐? 형용사 수식. 기본적으로는 부사기용법이 이렇게 1, 2, 3, 4번 여기까지가 기본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형용사 수식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다시 부사적 용법 한번 볼게요. 부사적 용법은 뭐뭐 있어요? 네 가지 먼저 말해볼까? 그리고
형사 수식. 됐죠? 자, 목적 무슨 뭐라고 했을게? 원인? 해서. 뭐 해서 그 근거? 결과? 해서. 하기도 다 뭐뭐 해서 뭐뭐 하다예요. 좀 간단하게 할까요? 그냥 좀 이렇게 봅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쉽게 가봅시다.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됐죠? 형사 수식은 뭐라고 했을게요? 뭐뭐 하기에. 됐죠? 자, 일단 이렇게가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는 알고 봤더니 한 페이지에 그냥 끝나요. 진짜 뭐 별 것도 없습니다. 뭐 진짜 없네요, 아무것도. 그죠?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만 잡아봅시다. 진짜 이제 이 투부정사 이렇게 설명, 이거는 이제 투부정사에 대한 내용이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하게 뭐고 뭘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그것만 볼게요. 투부정사 품사가 뭐라고 했어? 품사. 어? 명사, 형사, 부사. 명사 무슨 역할해? 주목법. 명사 주목법은 무슨 역할이에요? 주목법만 하죠. 네. 전목 안 하지. 네. 자, 형사 주목법 무슨 역할이에요? 명사 수식. 명사 수식 하죠. 자, 부사 주목법은? 명사 수식. 명사 수식, 부사 수식. 투부정사의 부사 주목법. 명사 수식. 뭐뭐 있어요? 투부정사의 부사지용법. 따라합니다. 목적, 원인, 근거, 결과. 목적, 원인, 근거, 결과. 형용사 수식. 형용사 수식. 자, 그래서 목원 근결 따라해볼까? 다시 목원 근결. 이상하죠? 얘는 뭐 말은 없어요. 어떤 의미는 없는데. 자, 다시 부사지용법 뭐뭐 있어요? 다시 말해보세요, 말로. 부사지용법 뭐뭐 있어? 됐나요? 자, 곧단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도대체 포인트냐? 뭐가 도대체 포인트냐? 봅시다. 투부정사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이름이 뭐였어? 투부정사 무슨 뜻이라고 있어? 형사가 정했어. 무슨 뜻이라고 있어? 혼자 공부했나? 형사가 정했어. 부정 무슨 뜻이다? 정해지지. 김이나. 네. 무슨 뜻이다? 부정. 형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다고. 자, 이름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죠. 그럼 이 투부정사가 요구하는 건 뭘까요? 품사, 이 투부정사 이름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그럼 이 투부정사가 요구하는 말은 뭘까요? 품사를 정해라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해되니? 투부정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결론적으로 항상 요게 나와야 됩니다. 투부정사는 품사를 정하는 게 가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해되니? 그래서 결론으로는 명사냐, 형사냐, 부사냐, 요걸 구분해내는 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자, 투슬립 이런 게 있어. 얘가 명사인지 형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이.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인데, 아마 이렇게는 막 배운 적도 있긴 할 것이야. 근데 여기까지 안 온 거지. 여기까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배워도 어렵네, 어렵네. 왜냐? 적용이 안 되거든. 분명히 배우는데 적용이 안 돼요. 뭐가 포인트인지 모르고. 이 투슬립에서 얘가 품사가 뭐야? 어떻게 알아? 목적으로. 그거예요. 얘가 뭘로 쓰였어요? 목적으로 쓰였죠. 목적으로 쓰였네? 그럼 품사 뭐예요? 명사예요. 되니? 자, 얘는 품사 뭐예요? 얘 품사 뭐예요? 품사 뭐야? 품사 뭐야? 얘 품사 뭐야? 형용사 왜? 명사 수식했으니까. 그래서 얘다 뭐라고 적냐면 형, 명수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얘는 뭐라고 적을까요? 결론부터 항상 딱 던져야 된다고. 명사지. 결론이 품사. 명사냐, 형사냐, 부사냐. 이걸 땅 때리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요, 투부정사는. 그것만 하면 끝나요. 다른 게 볼 게 없어. 명사. 무슨 역할 했어? 목적. 명, 목 쓰면 됩니다. 이해되니? 네. 자, 얘는 품사가 뭘까요?
품사 뭐야? 부사죠. 무슨 역할을 했어요? 원인의 역할을 했죠. 이해됐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됐니? 교재 한번 꺼내볼까요? 교재의 48페이지 봅니다. 48페이지 봤죠?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타이틀에 투부정사 용법이라고 나왔네. 그지? 자, 투부정사의 용법을 한번 볼 겁니다. 얘를 완전히 잘 해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1번 뭘까요? 얘 용법 말해봐. 에헤이. 결론으로 뭐가 나간다고 했어? 투부정사는 뭐?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그게 결론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게 포인트야. 그거 안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배워봤자 계속 몰라, 계속. 투부정사의 포인트는 뭘 찾는 거다? 품사. 그냥 결론적으로 딱 그거. 자, 얘는 품사 뭐예요? 명사. 용법이 얘는 명사 왜? 왜 명사야? 보어. 왜 명사야? 빨리 말해. 보어. 보어로 쓰였잖아. 주어 동사 보어. 됐지? 자, 2번. 명사 왜? 명주. 되니? 3번. 형사 왜? 명사수식. 그렇지, 형, 명수가 되겠죠. 무엇 수식했어요? something. 그래서 마실 것이 되는 거지. 이해 되니? 네. 자, 요렇게 10번까지 풀어봅니다. 됐죠?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이거 답은 쉬었다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푼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두부정 4번. 4번 무슨 용법이야? 명. 명. 주. 주어겠지? 네. 5번. 형. 어? 주. 로? 형. 5번, 5번. 왜? 명사수. 해석해볼까? 나는? 부서. 나는 사용한다, 인터넷을.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뭐야? 부서의? 목적. 목적. 부목. 6번? 부사. 부사의? 결과. 결. 해석 어떻게 해요? 그는 자라서. 자라서 되었다지. 자, 7번? 명, 주. 8번. 부. 부. 목적. 형. There's nothing. 형 해석해봐.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다. To see. 볼 것이 없다죠. 되니? 이게 뭐야? 명, 형. 명수. 되지? 9번. 네, 부. 목. 10번. 명사. 명사의 목적. 자, 보세요. 나는, I plan. 해석해봐. 나는 계획한다. To visit. 방문할 것을이네. 주어 동사 목적어네. 뭐야, 얘 명? 목. 이해됐나요? 요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문법 이렇게 됐습니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정리해보자. 동명사는 동사가 뭘로 변했다? 명사. 그래서 무슨 역할해? 주목복 전목의 역할을 한다. 됐죠? 자, 두 번째는 동사가 뭘로 변해? 명사로. 그래서 그래서 무슨 역할해? 주목복. 역할을 하죠. 네. 자, 명사로. 그리고 또 뭘로 역할해? 형용사로. 그리고 부사. 부사로 변신했죠. 형용사로. 형용사 무슨 역할해? 현아? 명사식. 부사. 현아 무슨 역할해? 두 번째 부사. 희민아? 네. 무슨 역할해요? 목적. 목적. 그리고 원인. 원인. 결과. 그리고 근거. 그리고 형용사 수식. 형용사 수식. 됐지? 네. 자, 요딴 일들을 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요. 동명사하고 투부정사를 모든 문법책을 보면 얘는 항상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는 짓이 비슷해요. 그래서 얘 둘은 무슨 관계일까요?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래서 같이 항상 붙어 있어요. 봅시다. 그럼 봐봐. 여기서 봐보자. 동명사하고 투부정사하고 라이벌 되려면 뭐 비슷한 부분이 뭐가 있냐? 요거지. 이게 됐죠? 얘는 의미 없네. 그치? 전목도 의미 없어요. 그냥 얘는 주목보랑 이 주목보가 비슷하네. 하는 짓이.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가 이 둘의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되겠네. 이해됐나요? 한번 파악해봅시다. Sleeping is fun. 그리고 I enjoy sleeping. My hobby is sleeping. 아까 했어요. 그지? 자, to sleep is fun. I want to sleep. My hobby is to sleep. 아까 했었죠? 자, 얘는 뭐인 것이다? 동명사고. 얘는 뭐예요? 투부정사. 자, 얘는 뭘로 쓰였어요? 주어. 그리고 목적어. 보어. 똑같아. 얘랑이랑. 그지? 이 부분에서 지금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된단 말이야. 되니?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만 찾아보자. 아니, 그거 말고 주목보 이 안에서. 이 안에서 한 가지 다른 면이 존재해요. 그게 뭘까요? 다른 거 하나만 찾아봐, 빨리. 뭐야?
인조이랑 본트 얘가 다르죠?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자 얘는 I enjoy to sleep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는 I want sleeping 돼 안 돼? 안 돼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동사 때문에. 얘는 동사가 enjoy가 뭘 목적으로 취해요? ing 동명사는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볼게. 그럼 여기 주어 자리에 동명사나 투명사 아무거나 마음대로 써도 되나? 주어 자리. 어, 주어 자리에. 돼 안 돼? 대답 해봐요. 안돼요. 왜요? 안 될 것 같아요. 같아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지금 그 소리 들으려고 지금 질문을 했겠어? 같아요 말고, 야, 같아요 할 거면, 야, 선생님이 만약에, 야, 안 될 것 같다잉? 막 이러고 있으면은, 넌, 너 같으면은, 그 용납이 되겠냐? 안 되잖아. 같아요 말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주어 자리에는, 투명사, 동명사 아무거나 막 써도 되니? 안 돼. 선생님, 너네들 찍으라고 하는 말 아니야. 선생님, 질문할 때는, 다 가르쳐 주고 합니다. 이미 너는 다 알고 있어요. 다시 주어 자리에는 동명사, 투명사 아무거나 만들어 써도 돼? 돼 안 돼? 희원아 돼 안 돼? 돼요. 정답 되잖아. 이미 나와 있잖아 여기에. 마음대로 썼잖아. Sleeping is fun 했고, to sleep is fun 했고, 마음대로 썼잖아 주어 자리에. 그치? 목적어 자리는 아무나 마음대로 써도 되니? 왜? 동사에 따라 달라졌죠. 그럼 보호 자리는 아무나 마음대로 써도 되니? 네. 되네. 아하. 주어나, 실제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여법 문제에서 활용이 됩니다. 주어나 보어는 투부정사, 동명사, 아무거나 막 써도 돼요. 아무거나 가능. 되니? 근데 뭐가 문제예요? 목적어일 때가 문제네. 목적어일 때가. 그치? 목적어일 때는 뭐에 의해서? 동사에 의해서 달라져요. 우리 뭐만 보면 될까? 얘만 보면 되겠죠. 그치? 얘가 중요하겠네. 이해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이 봤겠지만. 아, 자, 이제, 크게 이제, 뭘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 아까, want를 쓰거나, enjoy랑 이게 두 개 달랐잖아요. enjoy 뒤에 뭐만 써요? ing만 써요. want 뒤에는 뭐만 써요? 투부정사만 써요. 그 동사들만 알면 된단 말이야, 이제. 아, 이거, 짜증나. 이거 보니까, 와, 미쳤다. 라는 생각이 드니? 그렇게 많이 미치진 않았으면, 좀 이따 해보면, 너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니가 다 쓰게 될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뭘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을까? 첫 번째. 불러봐. 아니, 뭘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첫 번째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을 것이고, 또, 세 번째. 동명사, 투부정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몇 가지야? 총? 세 가지 유형이야. 되니? 근데 이 중에 우리는 뭐만 할 거냐면 얘랑 얘만 할 겁니다. 왜일까요? 왜 동명사 목적으로, 투부정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왜 안 할까요? 동명사 왜 있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일단 많아요. 많고 잘 안 쓰이는 어쩌다가 한 번씩 등장하는 동사들도 다 그냥 웬만하면 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근데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는 걔네는 항상 자주 나오면서 딱 제한돼 있어요. 이해 되니? 그래서 이걸 제외한 동명사 목적으로 취한 동사랑
둘 다 목적으로 취한 동사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to 부정사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얘도 나중에는 따로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는 이미 이 두 개를 알고 있으니 얘가 아주 쉽게 정리가 되겠지. 처음부터 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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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다 정리해 이러면 어려워진단 말이야. 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 한 가지 조심할 거. 동명사를 뭘로 취한다? 동명사를 뭘로 취한다? 목적어 있을 때가 문제였으니까, 그렇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는 하나만 목적으로 취하잖아. 좀 이따 둘 다 목적으로 취한 동사 나올 거예요. 하나만 목적으로 취하니까 얘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만 짝사랑의 경우예요. 짝사랑 해본 사람 손. 지금 손든 거 아니에요. 자, 이미 손들어야 돼? 아, 쌤은 네. 쌤 뭐 쌤은 잘 몰라요. 다 들은 얘기예요. 쌤 짝사랑 이런 거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뭐 이야기 들어보니 그렇다고 하더라고. 자, 짝사랑하면 일단 대보기가 점심을 잘 먹고, 와, 점심 겁나 맛있게 먹고 벤치에 앉아서 스크류발 다 먹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싹 지나가지. 근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느린 동작이 느린 동작으로 되면서 머릿결도 서서히 날리면서 막 갑자기 겨울인데 벚꽃도 떨어지면서 배경음악도 또 막 날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 그녀를 보는 순간 막 스크류발 떨어뜨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 가서 자려고 누웠어요. 잠이 오니? 안 해본 척 하려고 그래. 자, 쌤도 잘은 모르는데 잠이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 안 온대. 왜 안 오는지 몰라요, 나도. 잠이 잘 안 온대요. 자려고 누웠는데 그녀가 미스 그리워집니다. 그리워하다죠. 그리고 나서 잠이 안 와요. 이매진 뭐하니? 상상합니다. 아, 내일 뭐라고 말할까 하면서 상상합니다. 아, 내일 가서 뭐 이렇게 말해볼까 고민만 하시면 되겠어? Practice 뭐하니? 연습합니다. 당장 화장실 거울 앞에서 딱 얘기,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죠. 뭐라고 연습하니? 당신을 체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죄명은 뭐야? 내 마음을 훔친. 자, 됐어요. 자, 암튼. 자, 암튼. 자, 이렇게 연습합니다. 근데 연습까지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 안 되겠지? 내일이 됐어요. 내일 가서 서제스트 뭐하니? 제안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체포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 얘도 아무리 얘가 좀 찐따해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널 굳이 고민해서 말한 게 내가 널 지켜줄게 하고 제안을 합니다. 뭔 소리야? 내가 널 지켜줄게. 내 받아줘 안 받아줘? 자, 이 대부기는 되게 찐따예요. 얼마나 찐따인지는 모르겠어요. 대부기 되게 찐따인데 여자애는 상당히 잘 나가는 애야. 이렇게 상당히 뭐 그런가 봐요. 이 대부기는 약간의 스토커 기질도 있습니다. 아, 최악이죠. 아무튼 그래서 얘가 내가 지켜줄게 했더니 일단 얘가 받아줘 안 받아줘? 짝사랑 절대 안 받아주잖아. 절대 안 받아준대요. 야, 그래서 얘가 근데 약간 좀 지켜줄게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insist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너한테 돈 쓸게. 나 지금 2,500원 있거든. 몇 달 가서 떡볶이 먹을래? 3,000원이네. 500원 있니? 뭐 이렇게 하면서 얘가 자, 돈 쓸게 뭐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돈 다 떨어지면 개찐따죠? give up. 뭐하니? 포기합니다. 와. 여기까지는 대보기의 입장이고. 그녀 입장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어느 날 밥 잘 먹고 나오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지켜줄게. 개소리를 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mind. 마인드 무슨 뜻이에요? 꺼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마음에 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꺼리다. 그래서, 나 문 열어도 되겠니? 뭐라고 하니? 물론, can I open the door 할 수 있습니다. 그 말고.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라고 하죠. Do you mind opening? 해야 돼. 왜? mind니까. opening. 동명사니까. 이해되니?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물론, 의역으로는, 해석상으로 뭐라고 나오냐? 문 열어도 되겠니? 라고 해석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가, 누가 그랬어요?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상관없어. 문 열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Yes! 되니? 안 돼요. mind 뭔 뜻이야? 꺼리다, 꼽다라는 뜻이에요.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야, 난 문 열면 꼽냐? 라고 했어. 물어봤는데, 내가 yes! 그럼 뭔 뜻이야? 꼽아! 그 말이야. 안 돼요. 이래니? Of course not! 그렇습니다. 그때 대답할 때,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Of course not! Go ahead! 이렇게 합니다. 이래니? 아니, 뭐 괜찮아. 네 맘대로 해. 이만 뜻이야. 자, mind, ing. 자,
그녀의 입장에서 그녀가 갑자기 지켜주게 하니까 마인드 뭐야? 꺼리죠. 그 다음 디나이 뭐하니?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 됐거든? 그러겠지. 근데 얘가 계속 막 지켜줄게 하면서 주장하고 돈 쓸게 막 주장한다면 아 됐어 됐다고 하면서 뭐하니? 피합니다. 근데 계속 쫓아와. 그래서 뭐예요? 심지어는? 어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계속 쫓아와요. 계속 쫓아가서 아, 뭐 돈 쓸게 돈 쓸게 계속 쫓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지겨워. 포스폰 뭐예요? 연기합니다. 어 다음에 여기서 다음에 컨시더 생각 좀 해보고 다음에 이야기하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녀는 앞달 완전 앞달 빠순이죠. 아니 미안해요. 자 아니 앞달 겁나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앞달 뭐 앞달 떡볶이 먹자고 하니까 그 순간에 와 완전 모든 걸 잊어버려죠. 그 떡볶이에 인조이 즐깁니다. 근데 이제 다 먹고 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와 이건 좀 아닌 것 같잖아. Forgive 뭐예요? 용서하다죠. 미안하다. 우린 좀 아닌 것 같다. Finish, quit 뭐예요? 끝내다. Quit은? 자 게임 하는 학생들이죠. 나가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자 일반적으로 게임에 quit 나오죠. 그렇지. 그리고 옆에 한글로는 나가기 이렇게 나오죠. 근데 quit은 나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두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게임에서 나가기 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고 그만두다 끝내다 finish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녀를 봤어요. 밤에 누웠는데 미스 뭐해? 그리워해. Imagine 상상합니다. Practice 연습하죠. 아침에 다음 나가서 제안합니다. 뭐라고? 지켜줄게. Insist 뭐예요? Insist 주장하다. Insist 뭐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뭐라고? 돈 쓸게. 돈 다 떨어지면 포기합니다. 자 그녀 입장에서 mind 꺼리다. Deny 거절하다. 거부하다. Avoid 피하다. Escape 도망가다. Postpone 연기하다. Consider 생각 좀 해보고 enjoy 아딸 즐깁니다. forgive 용서하다. finish quit 끝납니다. 됐나요? 자 짝사랑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절대 안 이루어진대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선생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여기에서는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finish quit 끝나는 동사네. 끝나는 동사. 아무튼 짝사랑은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시작도 못해요. 그냥 끝나요. 자 됐습니다. 하나만 목적으로 취하니까 짝사랑의 경우야. 이제 뭐 할까? 둘 다 목적으로 취합니다. 둘 다 목적으로 취한 동사는 어떤 상황일까요? 둘 다니까 둘이 좋아 죽음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둘이 좋아 죽는 상황이야. 둘이 좋아 죽는 상황에는 반드시 begin, start, 뭐예요? 시작하다. 둘이 좋아 죽는 상황에는 반드시 시작하는 날짜가 있죠. 그래서 며칠 막 그러니, 1일 있겠죠. 기념일 며칠 막 해? 50일, 100일, 막 그런 거 하잖아. 시작하는 날짜가 있으니까. 그죠? 둘이 좋아 죽는 상황에는 시작하는 동사. 무슨 마음으로 시작해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요.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되면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prefer 뭐예요? 더 좋아하다죠.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되면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love가 되겠죠. 이 대목에서 질문하는데 질문하지 마세요. 나중에 경험하세요. 사랑이 깊어지면 hate가 됩니다. 질문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hate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되니? forget. 잊혀지게 되겠죠. 여름이 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 겨울이 됐습니다. 그녀를 잊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문을 열었더니 막 눈이 많이 내렸네. 기침 콜록 하면서 한 걸음 딱 내딛었더니 보드득 그녀와 함께 걷던 눈길이 생각나죠. Recall 뭘까요? 상기시키다. 그러면서 아 그때 둘이 눈싸움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remember 기억납니다. 기억하죠. 그러면서 regret 뭐예요? 후회요. 후회하죠. 아 그때는 왜 내가 눈덩이 속에다 돌멩이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이후로 그녀를 왜 볼 수 없었을까 하면서 후회를 하겠죠. 내 후회만 하고 있으면 되겠니? 그래 결심했어. try 도전합니다. 다음 나가서 propose. 그리고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나요 안 끝나요? 얘네는 안 끝나요. 둘이 좋아지는 상황은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안 끝나요.
정리할게요. 둘이 좋아 죽는 상황에서는 begin start 무슨 동사에서 시작하는 날짜가 있죠. 짝사랑은 무조건 끝나요. 둘이 좋아하는 거 끝나 안 끝나? 안 끝나요. 자 시작합니다. 무슨 마음에서? like로 시작하죠.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되면 저기요 집중하세요. 울지 말고 또 막 감정이 이입해가지고 울고 그러면 안 돼. 자 좋아하는 마음이 감기 때문에 울었어? 제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되면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다 보면 사랑합니다. 이상한데 고백을 하고 그래. 거절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헤이트가 돼요. 헤이트하다 보면 잊혀집니다. 눈을 밟았어요. 그랬더니 상기시킵니다. Remember? 기억하죠. Regret? 후회합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해서 propose. 됐나요? 자, 얘네가 투명에서 동명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이런 경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짝사랑이 한 개만 목적으로 취한다고 했는데 아, 그 한 개가 동명사인지 투명사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 동명사든가 투명사든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짝사랑이 한 개라고 했는데 짝사랑하면 마음이 어떻대? 모른 척 하지 말고 옆에 친구가 이야기했던 거 말해보세요. 어떻대니? 희민아, 짝사랑하면 마음이 어떻대? 최근인데. 아, 최근에 들은 이야기야? 어, 최근에 들은 이야기 해봐. 들은 이야기가? 들은 이야기는 아니야. 경험한 거. 아, 없어요. 뭐가 없어? 내 질문한 게 기억이 아닌데. 자, 아무튼. 짝사랑하면 마음이 되게 슬프대요. 선생님 잘 모르는데, 애들이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마음이 슬퍼가지고, 잉, 잉, 잉. 잉, 잉, 잉 하고 운댑니다. 짝사랑하면, 잉, 잉, 잉 하고 운대요. 동명사예요? 투병사야? 동명사. 동명사예요. 됐죠? 자, 이제. 동명사가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 투부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자,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나는, 기타를 연주하는 것을 좋아해. I like, 뭐라고 할까요? To play. 맞나요? 맞아요? 네. playing 쓰면 안 돼요? 네. 왜요? 제가 와, 뭐 이렇게 화면에 띄워지지도 않은지 알겠지, 이제? 네. 그치? 좋아하는, 좋아하다는 둘이 좋아하는 상황이니까. 둘 다 목적을 취하는 거죠. playing the guitar. 돼, 안 돼? 네. 둘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뜻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뭐 작은 아주 미묘한 됐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like는 둘 다 목적어 취하는 동사로서 그냥 to play나 playing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like 같은 경우는 그냥 둘이 똑같으니까 아무렇게 막 써도 되는데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쓸 때랑 둘 다 목적어 취하는 동사들 중에서 to 부정사를 쓸 때랑 동명사를 쓸 때랑 뜻이 달라져 버리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 경우를 알아야겠지. 이해되지? 자, 그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동명사, 투부정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중에 뭐 하는 동사야? 뜻이 달라지는 동사. 자, 봅시다. Remember, forget 그딴 것들이 있습니다. 볼게요. remember, to 부정사를 쓰면 얘는 어떤 것을 기억하다 할까? 무슨 의미일까? to하고 ing 어떤 차이일까? 과거 아닌 어떤 게? ing가. ing가. 과거. 찍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아요. 알아요? ing가. 확실해요? 몰라요. 큰일 났네. 자. 아, 풀게에서는 확실해요. 둘 중에 어떤 게 과거, 어떤 게 미래야?
투부정사. 투부정사 미래고. 얘가 과거야? 그럼. 왜 자신이 없어? 언제? 다들 언제 본 거는 있는 것 같은데, 본 적은. 이게 문제죠. 본 적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나. 그거는 모르는 거랑 똑같죠. 어차피 찍어야 되니까. 자. 투부정사랑 리멤버랑 똑같습니다. 아, 포겟이랑 리멤버랑 똑같습니다. 얘가 과거고 얘가 미래야. 아까 전에 투부정사 형사대용법 할 때 something to drink 그랬어요. 아니면 water to drink 그랬어요. 무슨 뜻이야? water to drink. 마셨던 물이야? 마실 물이야? 왜 그런다고 했지? 투부정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ing 과거예요. 되니? 원래 옛날에는 막 이거 할 때 과거는 ing에서 광 해가지고 꽝 때리고 막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칠판 하나 날아가가지고 그 다음 다 안 때려요. 자, 아무튼 자 투부정사 무슨 의미야? 미래. ing는 과거. 그렇다면 얘는 뭘 기억하다 할까? 자, 미래니까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얘는 뭘 기억하다 할까? 한 가지 조심하세요. 뭐뭐 하는 것을 기억하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뭐 하는 것을 기억하다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진짜 헷갈려 버려요. 이제 투부정사가 동명사가 헷갈립니다. 과거니까 뭐라고 해야 돼? 뭐뭐 했던. 이해됐나요? 자, 그럼 봅시다. 엄마가 아침 이제 내가 학교 가려고 이제 양치하고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말합니다. 대구가 선생님 대구기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대구기는 아니에요. 대구가 밖에 비오니까 창문 닫고 가라. 예? 그랬어요. 학교 갔는데 학교 다 도착했는데 잊어버렸네. 뭘? 창문 닫고 가라. 창문 닫는 걸 잊어버렸죠. 네. I forgot. Closing이야? To close야? Closing. 그걸 조심하세요. 그게 문제야. 이제 이것까지만 하고 응용을 안 하니까 적용을 안 하니까 요 상황이 생겨요. 보세요. 미래, 과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만약에 자 창문이라고 해봅시다. 창문을 얘는 뭐라고 할까? 닫을 이걸로 갑시다. 창문을 닫을 것을 잊은 거지. 닫을 것을 잊었지. 닫았어 안 닫았어? 창문 안 닫았죠. 창문 안 닫은 상황이면 닫을 것을 잊은 거야? 닫았던 것을 잊은 거야? 닫을 것을 잊었어. 미래 상황이야? 과거 상황이야? 그래서 미래 상황이라고 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얘 그래서 얘는 했다 안 했다? 이거 봅시다. 얘 했어 안 했어? 예? 할 것이니까, 뭐뭐 할 것이니까 안 했다예요. 이걸로 하는 게 편해요. 얘는 했던 것이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예요. 자, I forgot to close the window일까? I forgot closing the window일까? To close the window겠지. 안 닫았으니까 할 것이니까. 이러니? 안 닫았기 때문에 I forgot to close the window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때문입니다. I forgot to close the window. 이렇게 했지. 아, 선생님, forgot이니까 과거인데요? 과거인데 왜 미래라고 해요? 그게 문제지. 얘는 뭘 본 거야? 동사 본 거야, 동사야. 동사는 과거야, 맞아. 동사는 과거인데, 우리가 지금 포인트로 잡는 거는 얘지. 얘의 의미가 미래의 의미. 미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안 했다는 뜻이라고요. 이해되니? 그래서 닫을 것을 잊은 건 언제야? 잊은 건 언제야? 과거예요. 잊은 건 과거입니다. 닫을 것을 잊었다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학교 문 앞에서 I forgot to close the window. 됐죠? 그래서 하면서 막 18 하면서 집에 막 갔어요. 집에 막 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닫혀있네. 아까 그래서 잊을까봐 내 양치하면서 닫았는데 난 뭘 잊은 거니?
닫았던 것을 잊은 거죠. I forgot closing the window. 이해되니? 이해됐죠? 그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자, 됐습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미래, 과거. 그죠? 자, try가 있어요. try, try하고 ing가 있습니다. 어떤 차일까요? 어떤 게? 둘 중에 하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ing가 뭐? 시험삼아 세보다 2는? 확실해요? 네. 아, 진짜 확실해요? 아니, 이거 대답 잘해야 돼. 아니, 뭐야, 아니오야. 아니, 뭘 그렇게 확신이 없니? 확실하게 안 되어 있을까요? 왜? 아, 그냥 막 외우니까 그렇지. 막 외우니까.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자. 얘는 뭐냐면, 노력하답니다. 얘는? 시도하다. 한번 해보다죠. 따라할까요? 이게 뭐니? 토죠, 토. 네. 토력하다. 따라합니다. 토력하다. 빨리 얼른. 토력하다. 목소리 안 나온 사람 열 번 시킬 거예요. 토력하다. 토력하다. 아, 얘 니네가 쪽팔려. 내가 더 쪽팔려. 자, 다시 뭐라고? 토력하다. 진짜 쪽팔린 이름 뭔지 아니? 문제 푸다. 이거 생각났나? 그래서, 아씨, 토력하다 하면서 막 문제 풀고 있어. 으휴, 하면서. 그, 문제 풀고 있단 말이야. 아니, 이게 생각이 나버려요. 그게 문제야. 토력하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stop, to, stop, ing가 있어요. 뭘까요? 어떤 게?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얘는? 하던 것을 멈추다. 어, 이상하게, 이상하게, 어, 학생들 상대로 하는 책에서 stop이 나오면, stop ing, stop to가 나오면 항상 예문이 요게 나옵니다. 미쳤어요. 항상 이렇게 나와요.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도 한번 써봤어요, 일단. 자, he stopped to smoke가 있고, he stopped smoking이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 he stopped smoking은? 피던 것을 멈췄죠. he stopped to smoke는? 담배 피기 뭔 말이야, 근데? 알겠어, 알았어. 근데 그렇게 해석을 했다 쳐. 네. 담배 피기 위해서 그거 멈췄대. 뭔 소리야? 길 가다. 어. 꼭 길 안 가고 있었으면. 가고 있었어. 모르죠. 어? 담배 피우기 위해서 멈췄대요. 뭔 소리야? 말해. 알죠. 자, 얘는 담배 피우기 위해서, 그냥 하던 일을 멈춘 겁니다. 이해되니? 길 가고 있었으면 길 가던 걸 멈췄겠죠. 네. 일하고 있었으면 그 회사에서 아저씨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랬나 봐. 담배 피 하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는 거기서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담배 피우기 위해서 멈췄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얘는 담배 피우는 것을 멈췄다. 이해됐죠? 그다음 regret이 있습니다. regret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후회하다. 그쵸? 근데 아까 전에 2하고 ing는 무슨 뜻이 있다고 했더라? 2는? 예. 기본적으로 미래의 의미고 ing는? 과거. 과거 꽝 때리면 더 좋아요. 사실은 꽝 때리면 애들 깜짝 놀래가지고 아 꽝 해가지고 과거 ing 막 이러는데 자 과거는? 아니 과거가 ing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 왜 그랬지? 뭔 뜻이래? 후회하다. 미래 상황을 후회할 수가 있니? 미래 상황을 후회할 수가 있나?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지, 야, 나 지금 너한테 뭐 무슨 말 할 건데, 나 지금 엄청 후회하거든?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과거 상황을 후회하나? 네. 네, 맞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후회가 될까요? 아래. ing가 후회하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는 뭘까요? 나 지금 너한테 무슨 말 할 건데, 후회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유감이다. 이랬나요? 나 지금 너한테 무슨 말 할 건데, 유감이, 아, 이거 되게 유감인데, 너한테 지금 무슨 말 할 거거든? 요즘 개못생겼어. 왜 이렇게 할 때? 이랬니? 자, 요 때, I regret to tell you something인 거야. 됐죠? 너한테 말할 것을 후회하다가 아니라, 말하게 돼서 유감이다. 됐죠? 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투부정사에,
동명사 투부사 끝납니다. 정리가 되나요? 네. 좀 흩어져 있던 게 정리가 되나요? 왜 투부사의 그 동명사 투부사 목적으로 취한 동사 왜 나왔는지 이런 것도 정리가 되나요? 그동안 아마 그냥 막 외웠을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네. 이제 체계가 좀 잡혔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딱 이거 알아야 될 거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마 한 10분 정도 끝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보고 끝낼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자 ing가 있어요. 예. ing는 뭐니? 생명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자, 아, 미안해요. 생물적 광고를 많이 봐가지고 ing 생명 이런 게 TV에 나오더라고. 자 ing는 뭐예요? 동명사잖아. 네. 네를 하지 말고 동명사요. 이걸 하세요. 네. 자, ing는 뭐야? 동명사. 근데 또 하나 있죠. 또 뭐가 있어요?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생겼어? B+ ing야. ing를 진행형이라고 하면 절대 안 돼. ing는 뭐야? 현재 분사입니다. 동명사와 현재 분사 이 두 가지를 구분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죠. 뭐 알아야 될 거 아니? 분사 알아야겠죠. 얘를 알아야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구분하든 말든 하겠지. 되니? 자 분사를 한번 봐봅시다. 간단하게. 분사에는 뭐뭐 있어요? ing. 네, 분사에는 말, 무슨 분사, 무슨 분사 있어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리고? 꼭, 그리고 하면 미래 분사는 있더라. 뭐. 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개밖에 없어요. 미래 분사 없습니다. 현재 분사 어떻게 생겼어? ing. ing. 과거 분사 어떻게 생겼어요? pp 또는 뭐라고 표현이 돼요? ed라고 표현이 되죠.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현재 분사는 지금 쪽으로 있고 과거 분사는 지금 쪽으로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약간 그거는 사이드고 핵심은 아닙니다. 그게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본질에서 파생된 게 이제 그 개념인 것이고 그거를 따로 막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본질만 알면 얘가 왜 그런지는 알게 돼요. 왜 목적어가 있고 목적어 없고 이제 그 말이 왜 나오는지를 알게 돼요. 왜 나오니? 동현아. 아, 아주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근데 훌륭합니다. 왜 뒤에 목적어 나오고 현재분사는 왜 뒤에 목적어 나오고 과거분사는 목적어 안 나오니? 목적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주체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분사를 써주는 거고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꾸며주는 대상이 없다는 거니까 기억 쓰는 거. 네, 상상했죠. 네, 자, 상상한 거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귀에 담지는 마세요. 네, 그거를 이제 본질을 한번 봅시다. 본질.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근데 우리 이미 선생님이 이 중에 절반은 이미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어차피 2주 이내일 거 아니야. 지난주일 거 아니야. 그래봤자. 설명한 게 있어요. 뭐 설명한 적 있을까? PP를 설명을 한 적 있어요. 어디에 나왔더라, 얘가? 문제, 말고. 어? 그거 이제 해프 PP 말고. 해프 PP 말고. PP만 쓰는 곳. 어디 있었는데? PP만 쓰는 곳. 어디에 있었더라? 오형식에서 나왔었죠. 오형식이 어떻게 우리 테스트도 봤죠. 얘는 뭐고 해가지고 얘는 동사원형 뭐 ing 뭐 투부사 이런 거 했잖아. 이게 뭐예요? pp를 썼죠. 이게 뭔데? 수동이었죠. 얘는 뭐고? 능동이었죠. 이해 되니? 네. 자 기본적으로 pp는 무슨 의미를 가져요? 수동. 수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져요. 현재분사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능동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입니다. 다른 거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거 몰라도 상관이 없고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얘는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래. 그러면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뭘까요? 분사. 그러니까 분사인데 그런데 얘 공통점은 뭘까요? 얘네는 품사가 뭘까요? 네, 얘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분사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 없고 공통점과 이 두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 요거만 하면 끝나요.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그럼 얘가 형용사면 형용사이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지. 바로바로 안 나왔으니 지금 열 번 혼자 시킬 거야. 형용사니까 무슨 역할을 할까? 끝났냐? 뭐 기본적으로 투부정사일 때만 명사수식 역할을 하는 거고 명사수식 보어 역할이 기본이죠. 형사 형사 무슨 역할이에요? 명사수식 보어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분사는 기본적으로 분사가 뭐다? 형용사. 그래서 명사수식 보어의 역할을 한다고요. 한 소녀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읽어본 학생 있나요? 아, 영화는 본 적 있니? 해리포터? 본 적 없어요? 아, 어? 있어요. 있어요? 드럼만 봤나? 막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고 난리가 납니다. 그치? 자, 책을 읽었더니, 와, 여기서 막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고 쌩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얘가, amaze라는 단어를 사용해 볼 거예요. 이 amaze라는 단어가 책과 소녀를 봤을 때,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니? 책에서 자, 왜 이렇게 둘이 엇갈려? 다시 어메이즈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 책에서 소녀. 놀라움이 책이 소녀를 보고 놀라움을 받았니? 소녀가 책을 보고 놀라움을 받았니? 그럼 누가 놀라움을 준 거예요? 책이 준 거. 책이 놀라움을 준 거죠. 그럼 누가 능동이고 누가 수동일까요? 책이 능동이고 소녀가 수동이겠죠. 얘는 주는 놈이고 얘는 받는 놈이니까. 이해되니? 네. 자, 능동과 수동 관계야. 그렇다면 무슨 girl이라고 써야 될까요? Amazed. 받았어? 줬어? 받았어요. 받았죠. Amazed 수동이겠지. 네. 이해되니? 그럼 무슨 책일까요? Amazing. 북이겠지. 되니? 자, 그러면 소녀는 놀랐다 하겠죠. 뭐라고 할까요? The girl is amazed. 책은 amazing. 됐나요? 미안하지만 분사는 이걸로 끝입니다. 자, 얘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명사수식. 얘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명사수식했죠. 얘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보어. 끝이죠. 왜? 분사 뭐니까? 형사 무슨 역할을 하니까? 명사수식 보어. 이것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이에요. 이해되니? 얘 이렇게 명사수식 했고, 얘는 보어인 것이고. 됐나요? 네. 자, 분사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동현이가 얘기했던, 왜 ing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pp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올 것인가? 곁까지라고 했죠. 왜? 왜 그럴까요?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지? 수동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어요? 목적어가 수동태의 특징, 수동태로 만들어놨을 때. 수동태 만드는 과정에서는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것이고 수동태 딱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목적어가 없죠. 한 가지 제외하고. 뭐? 사형식 일대를 제외하고는 목적어가 없죠. 얘가 수동의 의미예요.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얘 귀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이해되니? 그거를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아는 게 핵심이라고. 그러면 아까 그거는 그냥 따라와요. 당연히. 이해됐죠? 네. 자, 근데 얘를 아까 하려고 했던 이것만 정리하면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ing는 뭐 아니면 뭐다? 동명사 아니면 현재분사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그럼.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뭘까요? 동명사, 현재분사.
뭘까?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우리가 항상 계속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동명사가 뭐예요? 명사가 뭐가 뭘로 바뀌었어?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죠. 얘 동명사는 뭐예요? 얘는 명사죠. 형용사는? 아니 현재명사는? 뭐라고 했어? 형용사라고 했네. 그럼 끝났네. 얘는 무슨 역할이야? 주먹보? 전목의 역할을 하겠죠? 얘는? 명사 수식 명수?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ing가 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ing가 일단 좀 이따가 또 볼 건데 ing가 밑줄이 딱 그어져 있습니다. 얘 쓰임을 이런 거 많죠? 시험 본 적 있죠? 쓰임을 골라라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뭐 아니면 뭘까요? ing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동명사이면 현재명사 어떻게 고를까요? 얘가 만약에 명사 수식하고 있어 그럼 얘는 뭐야? 현재명사인 거지. 얘가 만약에 목적어로 쓰였어 그럼 얘는 뭐인 거야? 동명사. 이해되니?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니? 어떤 문제가 보이니? 보어가 문제가 생겼죠. 둘 다 보어로 쓰였네. 그럼 만약에 보어로 쓰였을 경우에는 얘가 동명사냐? 현재분사냐? 그걸 파악할 필요가 있겠지. 그지? 네. 자, 그거 한번 봅시다. My hubby is sleeping. She is sleeping. 뭐로 쓰였어요? 보어. 비동사 뒤니까 보어. 네. 비동사 뒤니까 보어. 네. 둘 다 보어네. 얘는 뭐고 얘는 뭘까? 얘는 뭐고 얘는 뭐야? 해석해볼까요? 내 취미는? 그녀는? 잠자는? 중이다. 내 취미는 잠자는 중이다 하면 이상하잖아. 얘는 뭐로 쓰였을까요? 동명사죠. 왜? 하다 하다 안 했을 때 해석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해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더 이상 문법상으로 구분할 수가 없잖아. 그치? 얘는? 내 취미는 잠자는 것이다. 동명사네. 얘는? 잠자는 중이다. 어라? 가만 보니 여기서 뭐가 보이니? 비플러스. 뭐가 보여요? 비플러스 ing가 보이죠? 이거 뭐야? 진행형이지. 얘는 진행형 아니에요. 진행형에서의 ing는 뭐예요? 현재 분사입니다. 이해되니? 진행형에서 ing는 현재 분사다. 이걸로 내용은 끝났고 이제 문제 푸는 방법만 간단하게 알려주고 끝내겠습니다. 49페이지 봅니다. 자, 뭐랑 뭘 구분하래? 동명사와 현재분사를 구분하래. 전부 다 보니까 밑줄이 어디가 밑줄 그어졌어? ing 밑줄 그어져있죠? 그지? 자, 얘 구분해야겠습니다. 1번 얘는 뭐야? 뭘로 쓰였어요? 결론은 뭐랑 뭐로 나와야 돼? 현재분사랑 동명사. 이게 항상 결론으로 나와야 돼요. 투부정사는 아까 뭘로 결론이 났어? 벌써 잊었어요? 투부정사에 밑줄이 있으면 얘는 항상 결론이 뭘로 나와야 돼? 명사, 형사, 부사로 결론이 나와야 돼요. ing에 밑줄이 있어. 얘는 결론이 뭘로 나와야 돼? 동명사냐, 형사 구분하는 거예요. 얘는 뭘까요? 왜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얘가 뭘 수식하고 있어? 뭘 수식하고 있어? 롤도 수식하고 있네? 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 ing 뭐다? 현재 분사. 현 무슨 역할을 해요? 명수. 됐나요? 네. 자, 2번은 무슨 역할을 해요? 동명사 왜요? 주어. 동주. 3번은? 얘 뭐야? 뭘로 쓰였어 지금? 문장 성분이? 문장 성분이? 보어네. 보어는 구분해야 되죠? 구분해야 되지. 얘는 뭘까요? 왜요? 네, 그리고 진행형이죠? 그지? 노래하는 중이다. 이때는 뭐였어? 현재 분사였죠? 현 짝대기 뭐라고 쓸까요? 보어라고 쓰면 됩니다. 보어니까 얘는. 이해되니? 자, 10번까지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시간은 7문제니까 14초 줄게요.
유카? 4번. 동? 주. 주. 5번. 예, 해보세요, 일단. 현재 문서 왜? 명수, 이렇게? 네, 이렇게 합시다. 괜찮아요. 얘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자, 6번. 왜요? 왜 현재 문서예요? 자, 현, 뭐라고 쓸까요? 보어. 보어는 구분해야 한다고 했지? 네. 이게 뭐야? 진행형이죠. 그지? 7번. 왜요? 어떤 거? 그걸 수익했겠네? 그죠? 현, 명수. 8번. 8번. 왜요? 뭐 수직했어요? 맘대로 수직해? 좋아. 뭐? 뭐라고? 자, 얘가 뭘 수직했다고? 참고로 뭔가를 수직할 때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놈을 수직하는 겁니다. ing는 앞으로 수직하니 뒤로 수직하니 둘 다 됩니다.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판단해야겠죠. 자, 얘는 뭘까요? 신지 얘가 중요한 놈이죠. 얘를 알기 위해서는 얘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뭐예요? like 뭐예요? 처럼. 품사 뭐예요? like는 뭐 아닌 뭐니? like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좋아하다 아니면 뭐뭐인 거? 처럼. 좋아하다는 뭐예요? 동사. 뭐뭐인 거? 처럼은? 전치사. 이게 포인트. 자, like가 뭐뭐인 거 촬영할 때 뭐라고? 정치사. 적어주세요, 이거. 뭐뭐인 처럼. 좋아하다. 동사할 때는 좋아하다. 전치사일 때 뭐뭐처럼. 자, like가 품사가 뭐다? 정치사. 자, 그렇다면 댄싱 뭘까요? 동명사 왜? 왜? 왜 동명사야? 하하. 명사니까. 아하, 뭔 소리야. 정확하게 딱 말을 하세요, 이유를. 전치사요. 그렇지, 전치사의 목적어죠. 전치사의 짝꿍 명사 뭐라 불러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뭐야? 전명구 했죠? 전치사 플러스 뭐야? 명사. 얘를 보고 문법적인 공식용어로 뭐라고 해요? 얘를 보고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전치사의 짝꿍 명사를 보고 뭐라고 한다? 전치사의 목적어. 이해 됐나요? 자, 얘가 뭘로 쓰였어요? 전치사의 짝꿍 명사로 쓰였죠? 동, 전목이네. 9번. 현, 명수. 뭐 수직했어요? 베이비. 10번. 왜요? 보어? 왜 보아요? 히 주어, 동사? 뭐였지? 끝은? 끝은? 얘가 보어네, 형용사로서. 플레이 볼까요? 전치사의 목적. 뭐 때문에? 네. N. 됐나요? 전목이네. 아, 뭐로? 동전목이겠죠? 네. 됐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